또 오늘 토론회에서는 향후 순방에 동참한 기업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강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사절단 토론회. 저희가 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장관님께서 그 경제사절단을 위한 특별기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지역에 방문하실 때에는 경제인들께서 특별하게 좀 특별기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인과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중앙아시아 순방 경제사절단 후속 조치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순방 성과를 국내 기업들과 공유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사절단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수요가 집중된 국가를 대통령 해외 방문국으로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의 정치와 경제 등 여러 요인 가운데 경제를 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가별 민간경협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출 산업에 맞는 경제사절단을 구성하기 위해 참여 희망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별로 경제단체가 하나 전담해서 사전에 그 나라에 관심이 있는 기업인들로 DB를 구축해서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을 통해 관리됩니다. 기업들이 관심국과 사업 분야를 등록하면 대통령 순방 시 정부가 이를 적극 활용합니다. 또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을 위해 경제사절단이 얻어낸 성과와 정보를 포털에 게재해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포털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도 실제로 참가하지 못한 기업들이 정상회의 성과나 현장 경험을 공유하자고 하는 데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사이트 상에는 정상회의 성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또 성공 사례라든지 사업 아이디어 제안 등을 통해서 갔다 오지 않은 기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경제사절단 구성이 통상 일주일 전 발표되다 보니 시간이 촉박해 많은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사절단 모집 방법도 상시 모집을 병행하도록 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